김달걀 부하님이 두산 선수단은 창원에 숙소가 없어서 대구에 숙소를 잡았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? 아, 질문해 주고 그렇나요? 계시는데요. 오, 대구면. 대구면 아니 경상북도 쪽에 숙소를 잡고 경상남도까지 경기를 치르러 가게 되는 요즘 뭐 상황인가요? 고속도로가 잘 뚫혀서 뭐 이렇게 시간이 뭐한 시간 단위로 간다고는 하지만, 네. 야, 그래도 뭐한 시간이라, 한 시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아무리 빨라도 대구에서 창원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건데, 이게 조금, 조금 그런가요? 이해가 안 네. 되긴 이해가 안 되네요. 근데 뭐 예. 어쨌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뭐 창원에 숙소가 그렇게 없나? 그러게요. MHJ 님 말씀처럼 박건우, 허경민, 정수빈이 한때 두산의 90 트리오 이 자존심 싸움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일단 박건우 선수가 현재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엔트리 말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떻게 이게 또 펼쳐지게 될지는 경기로 확인을 해봐야 할것 일단 같습니다. 보니까 지금 이 트루들이 다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네요. 네. 정수민 선수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, 그러니까 그렇죠.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연륜이 쌓였고 어떻게 보면 팀의 고참급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경기를 소화해내고 있으니까 사실 잔부상을 다 달고 한다고 봐야죠. 예. 박미정 님이 또잘 이야기해주고 계시네. 사격 국제 경기가 창원에서 있다고. 아, 그 그래요? 와카 결정전의 경우에는 급하게 또 생겨나는 워낙 또 3, 4, 5위 누가 4, 5위를 할지 예측이 어려웠다 보니까 속도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나 보네요. 예. 참 이런 또 이게 또 변수가 또 되네요, 별의별 정말로. 변수가 다 있네요. 예. 예. 그래도 뭐 사실은 숙소가 편해야 되니까 예. 뭐 숙소가 정말 원하는 숙소가 없으면 좀 거리가 있더라도 좀 편안하게 쉬게 하는 또 그런 또 이유도 있으니까 부산, 마산. 요새 아주 경상도 쪽에서 축제가 많네요. 예, 백스코 맥주 맥주 축제 축제. 한다거나. 아, 진짜 뭐. 아, 그리고 또 날씨도 좀 변수인 게 같은 요새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. 지금 항상 요때 꽃샘추위는 아닌데 저희들도 예전에 얘기했듯이 10월 말쯤 되면 항상 유독 휴양업고 들어갈 때 네. 한번 추위가 팍 옵니다. 네. 그랬다가 잠깐 다시 풀리거든요. 그렇죠. 이것도 하나의 변수고 뭐 어차피 극복해야 될 선수들은 뭐 사실은 극복해야 될 하나의 뭐 과제일 뿐이니까 뭐 프로 선수들은 이러면 크게 신경 안쓸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뭐한 시간 반 정도는 뭐 가서 충분히 또할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되니까 예. 또 이런 것도 다 극복해야 또 프로 선수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집중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. 앞에 뭐 플로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, 플로코는 염경엽 감독이 안 쓴다고 아예 이야기를 했네요. 예. 예, 뭐, 뭐. 이야기는 이제 뭐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까 박건우 선수 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좀 젊은 감독들이 예. 뭐 어떻게 보면 뭐팀한 선수한테 매달리는 예전의 야구가 아니라 뎁스를 강화하고 좀더뭐 선수단한테 동기부여를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좀 알기 때문에 한 선수 두 선수한테 의지하겠다 보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 동기부여도 약해지고 힘이 빠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좀 강력한 또 메시지를 많이 감독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김똑딱님이 최익성 선수의 정신력이면 못할 게 없다. 뭐 박건우든 플로코든 못할 게 뭐냐. 아, 뭐 프로 선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저뿐만 아니라. 예. 예. 최근호님 말씀 보면은 원정 호텔 숙소도 1인 1실 쓰는 구단들이 늘어나서 방을 또 여러 개 잡아야 되니까 호텔 예약이 좀 예, 요즘 힘들어졌다. 좋네요. 예전에 2인 2인 1실이라서, 1실이셨어요? 아, 정말, 저희 때 2인 1실이었습니다. 예, 2인 1실이라서, 하실 말씀이 또 많아 보이는데. 많습니다. 예, 온도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 코 아, 골고 이러면 죽습니다, 무슨 진짜. 부부 얘기하듯이 온도 안 맞는, 예. 온도 아마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막 이거 갖고도 아. 막 그러고. 근데 진짜 확실히 다 다르니까. 네. 그러다 결국 또 비슷비슷한 성향의 선수끼리 어차피 2인 1실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어린 선수들 어쩔 수 없이 고참들하고 이렇게. 오, 꼭 상당히 그렇게 예, 많이 해요, 해주더라고요. 옛날에. 그래서 1인 1실을 해야 뭐 컨디션 조절이나 여러 가지 그게 많지 않을까 봅니다. 요새는 뭐 군대도 동기생활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예. 비슷한 기수끼리 재우고 하는데 미호님 때는 선후배가
세트로 묶였군요. 예, 무조건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심부름 저 기본이죠. 기본으로 해야죠. 예. 그렇죠. 예. 심부름 기본으로 하고요. 예, 빨래 일단 내놓고 가져 들어오고 뭐 일단 자잘한 거는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여러 가지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다 다르니까 예. 그런 거에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그때는 그게 또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. 그냥 했습니다. 맑은 공기님이 배우는 거는 없냐고 혹시? 배우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생활의 지혜 뭐 어떻게 하면 혼이 안 나나 이런 거 기억이 별로 안 나네요. 좋은 기억은 기억이 예 원래 이게 이혼하고 나도 좋은 기억은 없다고 하듯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좋은 기억은 별로 없네요. 예. 서할사님이 창원에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있어서 선수만 1,000명이라 준 플레이오프도 숙소가 없다네요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아 참. 야. 창원이 정말 갑자기. 큰 변수네요. 창원이 이렇게 갑자기 스포츠와 관련해서 붐이 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스포츠에 대한 투자 지자체에서 네.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스포츠가 약간 소외됐었는데 요즘은 뭐 다녀보면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안동 갔는데 뭐 안동 하회탈배 유소년 야구대회도 또 갑자기 해서 몇십 개 몇백 개 팀이 와서 또 안동에서 지내고 가고 예. 그 뭐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창원도 지금 유치를 많이 했네요. 그러네요.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 두산으로서는 아무래도 업셋을 위해서는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경기를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숙소와 관련해서도 좀 변수 아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NC가 올라가면 준풀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다 지금 굉장히 상대 팀들은 이제 머리 아프겠네요. 예. 숙소 구하는 것 때문에. 일단 뭐 NC로서는 뭐 자기네들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예. 예,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최선의 노력을 또 해야 할 거고요. 이 숙소 관련해서 이런 또 뜻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었네요. 예.